지금부터는 진행형 시제 파트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진행형 시제에서는 기억해야 될거몇 가지 먼저 설명드리면, 첫 번째, 동사의 하다시에 ing 붙이는 방법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ing만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ie로 끝나는 경우 ie를 y로 바꾼 다음에 뒤에다가 ing를 붙인다든지 이런 것도 있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를 한번더 쓰고, 마지막 자음을 한번더 쓰고 ing 붙이는 거, 이런 것들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동사에 ing를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이 될 수도 있고, 뭐뭐 하는 중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가 되었다, 하다시가 어떤 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에다가 be 동사를 붙여야 된다는 거. be 동사 플러스 어떤 시를 붙여서 뭐뭐 하는 중이다. 그래서 이 be 동사가 am, is 또는 are면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고요. 또는 was나 were가 붙어 있으면 am is의 과거형이 was고 are의 과거형이 were였죠. 현재 진행형이냐, 과거 진행형이냐, 현재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과거에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었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그거를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A 네 문제. 자, they were sitting on the bench죠. 그러면 sit 같은 경우에는 자모자죠. 자모자. 끝에 모자로 끝났죠. 모음 자음으로 끝났죠. 그럼 끝에 t를 한번더 써서 sitting. 그래서 they were sitting. 그들은 앉아 있는 중이었었다. 여기에 were는 are의 과거형이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과거 진행형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그들은 앉아있는 중이다가 아니고 앉아있는 중이었었다. on the bench, 벤치 위에,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나는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인형을 with clay, 진흙을 사용해서 지금. 난 진흙으로 지금 인형 만들고 있는 중이야. 라는 그런 말이고요. make에 ing 붙일 때는 e로 끝났으니까 e를 빼고 ing 붙이니까 I am making. 스펠링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I'm making. 나는 만들고 있는 중이야. 인형을 with a clay. 진흙으로 지금. 지금이란 말하고 현재 진행형이죠. 잘 어울리죠.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the old dog was lying이죠. lying. lying 스펠링. ie로 끝난 경우에 ie를 y로 고치고, 그 다음에 ing 붙인다. 그 다음에 lie는 두 가지 뜻, 뭐 하다, 거짓말 하다 하고, 그 다음에 눕다란 뜻이 있는데, 여기에 the old dog was lying on the street. 뭐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도로 위에. 그러면 그 늙은 개가 누워 있는 중이었었다겠죠. The old dog은 안만 길어봤자 is이니까 같이 쓰는 동사 is인데 is의 과거형에서 과거 진행형이죠. 과거에 누워 있는 중이었었다. 어디에? On the street. 도로 위에. 그 다음에 they are looking. 그들은 they are looking at이니까 보고 있는 중이네요. 그들이 현재 진행형이죠. 현재 보고 있는 중이다. A frog. 개구리 한 마리를 in the science lab. 과학 실험실에서. 그들이 쳐다보고 있는 중이다. They are looking at 무엇을? A frog을. 어디서? In the science lab에서. 과학 실험실에서 개구리를 쳐다보고 있는 중이다. 오케이, 네 문장 다시 한번더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먼저 첫 문장은 우리는 앉아 있는 중이었었다. 그들 아니었나요? 그들. 아, 우리였네요. 예, 우리가 맞네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앉아 있는 중이었었다 하고 싶으면 we 하고, 그 다음에 are의 과거형 were, sit 앉다인데 모음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t 한번더 쓰고 we are sitting, 그 다음에 on the bench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인형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죠. 그럼 나는 만드는 중이다. I'm make에 ing 붙이면 이 빼고 ing. 이로 끝나는 경우에 이 빼고 ing. I'm making 무엇을 a doll. 무엇을 사용하여 with clay. clay를 사용하여 언제 now. I'm making a doll with clay now. 자, 요거 외에 묻고 답하기 한번 살펴보면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는데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물었겠죠. 그랬더니 나는 비누로 인형 만들고 있어. 그러면 이 표현은 여러분들 초등학교에서 다 배웠고요. What are you doing now? 라고 물었겠죠. What are you doing now? do 하단데 doing 하면 하는 중인 어떤 시 됐으니까 are you doing 하면 너는 하는 중이니가 됐죠. What are you doing now?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I'm making a doll with clay now. 다음 문장. 그 늙은 개가 길거리 위에 누워 있는 중이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The old dog이 안방귀를 뀌어봤자 it이 과거에 하고 있는 행동이니까 과거진행형 was 눕다 lie인데 ing 붙일 때는 lying on the street. The old dog was lying on the street.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 한번 묻고 답해볼게요. 거리 위에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에 그 늙은 개가 누워 있는 중이었니? 이렇게 물었을 거고요. 그러면 where? 그다음에 지금 간단하게 보면 it was lying이죠. it was lying을 묻는 말 하면 was it lying 하면 되겠죠. was it lying? 그것이 어디에 누워 있었어? where was it lying? 그러면 그것 자리에 늙은 개를 다시 넣으면 되니까 where was the old dog lying. Where was the old dog lying? It was lying on the street. 이렇게 묻고 답하는 게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개구리를 과학실험실에서 쳐다보고 있는 중이래요. 현재 진행형이죠. 현재 진행형. 그러면 they are looking at a frog in the science lab 하면 되겠죠. They are looking at a frog. 현재 진행형 여러 문장들 살펴보았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 T 하나 더 쓴다. E 빼고 ING, I로 끝났으니까 YING. 그다음에 look 같은 경우에는 그냥 ING 붙이면 된다. 우리는 어디에서 복도에서 채팅하고 있는 중이 않았다. 자, 요거는 이제 떠들고 있지 않았다니까. 요거는 어떤 느낌이냐? 떠들고 있지 않다였으면 현재 진행형인데, 떠들고 있지 않았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걸 보고 과거 진행형이라고 해석을 보고, 떠들고 있지 않다가 아니고 떠들고 있지 않았다니까 과거 진행형으로 표현해야 되겠다. 그러면 we랑 같이 쓰는 현재형은 aren't의 과거형 were 써서 we were. 근데 not을 집어넣으란 말이죠. 그럼 we weren't 하면 되겠네요. we weren't chatting. 자, chatting 보면 자모자네요. 자모자. 모자로 끝났네요. 모음 자음으로 끝났죠. 영어의 모음 다시 한번 더. A, E, I, O, U. 자모자죠, 자모자. 자음, 모음, 자음. 그러면 모음,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끝에 T를 한번더 써야 돼요. We weren't chatting. 우리는 수다 떨고 있는 중, 채팅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어. In the hall. 어디서? 복도에서. 그 다음에 그는 어디서?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있다. 자, 운동하고 있었다가 아니고 운동하고 있다니까 이거는 현재 진행형 표현입니다. 현재 진행형. 그리고 exercise는 운동하다라는 하다시죠. chat는 수다 떨다. 오케이. 그러면 그들은 운동 현재 하고 있는 중이니까 he is
exercising. 자, 얘를 exercising 만들어야 되는데 e로 끝났죠? 그럼 e 빼고 ing니까 he is exercising. 그다음 어디에서? at the gym. he is exercising at the gym. 그다음에 누가? 올리비아는 언제? 어젯밤에란 말이 있어요. 어젯밤에. 그럼 과거 진행형 해야 되겠죠. 뭐 하고 있었다?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드로의 뜻은 그리다. 그림 그리다. 네, 그러면 과거 진행형이죠. 얘는 과거에 하고 있었던 동작. 그래서 올리비아가 과거에 그리고 있었다. 올리비아 she인데 she is의 과거형. she was. 올리비아 was drawing. 드로는 보면은 뭐 여기에 자음 모음이죠. 자음 모음. 그래서 그냥 ing만 붙이면 된다. Olivia was drawing. 무엇을? A picture. 어디서? 언제? Last night. 어젯밤에. 어젯밤에 진행 중인 동작이었으니까 과거 진행형으로 표현해야 되겠다. 자, 그럼 세 문장 또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첫 문장은 우리가 복도에서 떠들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 복도에서 안 떠들었는데요. 과거 진행형이었죠. 그러면 We were not, 줄여서 we weren't라고 하는 게 좋겠죠. We weren't chat 떠들던데 모음 자음이니까 T 한번더 쓰고 We weren't chatting in the hall. 오케이. 그다음에 그는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있었다가 아니고 운동하고 있다죠. 오케이. 현재 진행형. 그러면 He is 운동하다. exercise인데 e로 끝났으니까 e 빼고 ing. he's exercising at the gym.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올리비아가 어젯밤에 그림 그리는 중이었다. 그러면 과거 진행형이니까 올리비아 is의 과거형 was 그리다 draw의 ing drawing 무엇을 a picture를 언제 last night에 Olivia was drawing a picture last night.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관로안의 형태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 자, 그럼 먼저 원래 뭐였는지 보겠습니다. 원래 we help our classmate David. 이런 걸 보고 동격이라 하죠. 동격. 동격은 뭐뭐인 뭐라고 해석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돕는다. 우리들의 반친구인 데이비드를. 우리들의 반친구인 데이비드를. 반친구하고 데이비드하고 같은 사람이란 뜻으로 쉼표 사용한 걸 보고 동격의 쉼표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써 있는 문장은 이 속에 돕다라는 help 속에 do가 들어있으니까 하다시 속에 do나 does가 들어있는 걸 보고 그냥 현재 시제라고 해요. 지금 있는 문장은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돕는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뜻 그대로. 근데 과거 진행형이니까 돕고 있는 중이었었다를 만들란 말이죠. 우리가 반친구인 클래스메이트인 데이비드를 돕고 있는 중이었었다 하고 싶으면 we, be 동사 과거형 were죠. we were helping. help에 ing 붙이는 건 그냥 ing만 하면 됩니다. we were helping. 돕고 있는 중이었다. our classmate David. 그 다음 또 현재 시제예요. 왜냐하면 do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오케이, 그래서 I go. 나는 간다. 어디로? To a supermarket. 어떤 슈퍼마켓 한 곳으로 간다. 난 슈퍼마켓 가. 근데 현재 진행형의 부정문 하라 했으니까 뭐뭐 하는 중이 아니다라는 거라죠. 나는 가는 중이 아니다를 만드란 말이에요. 나는 가는 중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I am not going to a supermarket 하면 되겠죠. I'm not going to a supermarket. 나 슈퍼마켓 가고 있는 중 아닌데. 그다음 Jake stayed. 만약에 stayed가 아니고 stays였으면 현재 시제겠죠. 더 do나 does가 들어가면 현재 시제라고 했고 did가 들어가면 과거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Jake stays 하면 Jake는 he니까 does 들어가면 현재 시제인데 지금 써 있는 문장은 did가 들어가 있으니까 머물렀었다 이 말이네요.
Jack stayed. 제이크가 과거 시제. 얘는 지금 써 있는 문장은 과거 시제예요. 제이크가 머물렀었다, 집에. 근데 과거 진행형의 의문문 좀 어려운데 뭐뭐 하는 중이었니를 만들란 말이야. 제이크가 머물고 있는 중이었습니까? 이거 만들란 말이고요. 의문문 바로 가기 힘들면 뭐뭐 하는 중이었다 만들 다음에 뭐뭐 하는 중이었니 만들면 되는데요. 제이크가 과거에 머물고 있는 중이었었다라는 표현은 제이크 was staying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머물고 있는 중이었었다. 제이크가 머물고 있는 중이었었다인데 머물고 있는 중이었었니 하고 싶으면 be 동사가 주어 앞으로 오면 되겠죠. 그래서 was Jake staying 하면 되겠네요. Was Jake staying? 그냥 ing만 붙이면 됩니다. Was Jake staying at home? Jake는 집에 머물고 있는 중이었었니? 머물고 있는 중이었으면 Yes, he was 하면 되겠고요. 머물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면 No, he wasn't. 뭐, Yes, he is. 뭐, Yes, he does. 이런 거다안 돼요. Was Jake staying at home? 예, 그래서 세 문장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고 계셔야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현재 시제죠. 그냥 누가 뭐 한다. 아주 단순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we help 누가 들어가 있는 형태. Our classmate 동격의 쉼표하고 David. We help our classmate David. 근데 돕고 있는 중이었다. 우리는 과거에 돕는 중이었었다 하고 싶으면 we were helping our classmate David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이런 걸 보고 과거 진행형이라 했습니다. We were helping. 우리는 돕고 있는 중이었었다. 그다음 나는 간다. I go. 아이고. I go to a supermarket. 예, 이런 건 do가 들어갔으니까 단순한 현재 시제예요. 그냥 뭐 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나는 지금 가고 있는 중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I am not going to a supermarket 이렇게 하면 되겠죠. I'm not going. Are you going to a supermarket? 이렇게 물었겠죠. Are you going? 너 가는 중이니? Are you going? 했더니 I'm not going. 난 가는 중이 아니야. 예, 그 다음에 제이크가 과거에 머물렀었다. 이건 그냥 과거 시제라 했죠. 그러면 제이크 머물다 stay. 현재 시제면 does 들어가서 stays인데 did가 들어가서 과거 시제 만들면 stayed at home 하면 되겠네요. Jake stayed at home. 근데 머물고 있는 중이었습니까? 과거 진행형 뭐였습니까? Was Jake staying home? Was Jake staying at home? 머물고 있었으면 Yes, he was. 아니었으면 No, he wasn't. 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오케이. 계속해서 지금 뭐 전화로 전화 통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어떤 남자. 얘는 어떤 남자죠. He죠.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전화 통화하고 있는 중인데 A가 물어봅니다. Is it talking? 그는 대화 중입니까? On the phone. 전화로. 그럼 전화하고 있는 현재 전화하고 있는 중이니까 yes he is 하면 되겠고 뒤에 생략된 말은 yes he is talking on the phone이 생략됐죠. 그다음에 were they playing? 그들은 놀고 있는 중이었니? 뭐 배드민턴 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배드민턴 이런 말을 넣을 수도 있겠죠. Were they playing badminton? BADMINTON. Were they playing badminton outside? 그들은 밖에서 배드민턴 치고 있는 중이었으니, 배드민턴 치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Yes, they were. Yes, they were playing badminton outside. 뒤에 생략된 말은 이번에는 Yes, they were playing badminton. outside. Were they playing badminton outside? Yes, they were playing badminton outside.
이런 표현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는 대화 중입니까? 말이죠. 그는 대화 중인가요?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가요? Is he talking on the phon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Is he talking on the phone? 했더니 전화 통화하는 중이니까 Yes, he is 였고요. 그 다음 그들이 과거에 놀고 있었나요? Were they playing? 뭐 배드민턴 써도 되고요. 배드민턴 치고 있었으니까. Were they playing badminton outside? Were they playing outside? 그들은 밖에서 놀고 있었니? 놀고 있었으니까 대답이 Yes, they were 였죠. 그래서 진행형도 쭉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미래 시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